네, 안녕하세요. 정택입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해부를 준비해 봤는데요. 요 계절에 잘 어울리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가급적이면 좀 잡소리 좀안 하고 그냥 본론으로 바로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곡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장조인지 단조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장조하고 단조하고는 그 분위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조표가 아무것도 안 붙었지만 얘는 단조에 해당돼요. 그거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첫 마디를 한번 그 계명을 한번 보시면 미미도 라미 라도시 이렇게 되어 시작했죠. 그러니까 미미도 라즉 라도미 단조의 으뜸마음을 시작되세요. 그래서 장조라면 민미도 솔이 나오겠죠. 도미솔 해서 그래서 장조하고 단조하고는 이렇게 해서 음의 배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서도 잘 확인이 잘안 되신다 하시는 분은 맨 끝에 한번 볼까요? 미미파 미미 도시라 여기서 1단락 짓는 부분인데 라로 끝났잖아요. 라로 끝난 거는 무조건 단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표가 붙었어도 으뜸음 찾는 방법에 의해서 계명을 읽어 확인해 보시면 라로 끝나는 음은 단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 곡은 단조니까 단조의 분위기 하면 뭐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알잖아요. 쓸쓸하고 우울하고 침울하고 뭐 그런 분위기라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곡 자체도 역시 좀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마디를 한번 보시면 물론 앞에 사자는 네 마디 전주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민미도 라미라도시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라미라도시 라미라도시 자이 부분이 결국은 싱커페이션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박자는 한 박자 단위로 악보를 보셔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은미 앞에 반 박자 쉬시는 거 이거 또 이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 빼먹고 그냥 바로 민미도 가로 가시면 바로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읏민미도 항상 발 찍으면서 읏민미도 요런 거 가요나 뭐 이런 데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반박자 쉬고 나가는 거.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그 반주가 안 맞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요 반박자 쉬는 거 요걸 안 하시고 그냥 민미도 바로 들어가셔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쉼표가 있을 때는 발을 찍으시면서 민비도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 한 박자, 읏미가 한 박자, 그 다음에 미도가 또한 박자, 그죠? 그 다음에 라미 한 박자 단위로 끊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끊어지지가 않아요. 반 박자에 한 박자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한 박자 반이 되니까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수 없이 얘는 두 박자로 한꺼번에 보셔야 돼. 그러니까 라미 한 박자 라도시 라미 한 박자 라도시 그래서 여기 라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싱커페이션 4분음표 옆에다가는 으를 마음속으로 하시면은 박자 맞추기가 쉽다고요. 그래서 라미 으라도시 으할 때는 가급적이면 소리를 당기면서 라미 라도시 라미 가급적이면 소리를 당기시면서 마음속으로 으를 해주시면 분위기도 잘 나고 또 박자 맞추시기도 쉬우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첫 마디 여기 하이드 이렇게 써놨죠. 여기서가 쿵 하이드 쿵 하이드 쿵 하이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요 하이 지난번에도 제가 그 밴딩 연습하시는 방법 요령 알려드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응? 자, 제가 여기서 지금 그 읏, 하이리리 라미 으라도 그 다음에 시 바로 안 가고 으시 반박자를 여기 조금 더 불어서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는데 가수들이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반박자 늦게 떨기는 거. 그래서 원래는 라미라도 시 가야 되죠. 그런데 라미으 라도 으시 반박자 늘게 떨기면 아주 그 듣는 사람도 편안하게 여유롭게 들려요. 그래서 뿡 미미도 라미 라도 으시 으 당기면서 미미도 라미 라도 시 그러면 좀 여유로우면서 박자도 정확해지죠. 그래서 여기다가 시 들어가기 전에 즉 8분 음표만큼 더 부시는데 으를 한번더 해주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더 편하실 거예요. 음표 집어넣는 것보다. 그래서 쿵 하이미도 라미으라도 시 제가 강의하면서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으가 되게 중요해요. 음도 끌어당기기도 하고 박자 맞추고 특히 할 때는 발을 찍으면서 그러니까 쿵 쿵도 찍어야죠. 응? 쿵 미미도 라미으라도 으시 그러니까 시가 발이 올라올 때 하면 반박자 늦게 떨어지면서 아주 여유롭게 들리죠. 자, 요 부분이 핵심 리듬이에요. 이곡 전체에 보니까 앞에 지금 이 리듬이 요 다음 두 마디도 앞에 요두 마디하고 리듬이 똑같아요. 음만 한 음씩 내려가 있다 뿐이죠. 음만 다를 뿐이에요. 그다음에 라도미 여기서도 리듬은 똑같아요. 계명만 다르지. 그러니까 요두 마디를 정확하게 박자를 맞춰서 연습을 하시면 이 곡은 그렇게 크게 어렵게 가시지 않아도 된다. 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밴딩해서 올라가고 그다음에 라미 할때 여기서 라미라도시 비 요거 서부터 떨리셔야 돼. 라비 라미 달아지는 소리 내면은 분위기 왕창 다 망가지죠. 자, 그래서 여기 쿵 제턱 모양, 입술 모양을 한번 보세요. 라미 할때턱 당기면서 입술을 끝머리로 이렇게 당겨주잖아요. 입술을 미할 때 이렇게 해서 당겼다가 다시 라도시 하면서 앞으로 슬그머니 밀어내야 제 소리가 또 나오겠죠. 안 밀어주면 계속 써붙은 그 주법이기 때문에 음정도 불안해져요. 라도시 그 뒤에 라도시가 음정이 불안해지니까 미 그다음에 라도시 하면서 아래 입술을 슬그머니 밖으로 밀어주시면서. 다시 가볼게요. 네, 쿵. 자, 요두 마디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요두 마디 연습 많이 하시면 뒤에는 그냥 뭐 쉽게 가실 수 있어요. 다시요. 네, 쿵.
라 불면서 이제 미리 마음속에 준비를 하셔야 돼. 라미 써부터는 갈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하고 아라 당겨야 되는구나.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얘 내면서 가면은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라 불면서 아 써부터 이제 당겨야지. 라휘 예. 요거 연습 입술 모양. 라휘라휘라휘 예. 네. 자, 그러면 그 다음도 또 똑같은데 결국은 계명만 조금 바뀌었다 뿐이에요, 그죠? 예. 아, 그러면 뒤에 셋째 마디도 해볼게요. 셋, 넷, 고. 자, 똑같은 패턴. 쿵, 따이다라, 따라. 서부턴, 마찬가지. 그 다음에, 실의 의도. 세미, 실의 도. 바로 가는 것보다. 세미, 실의 도. 반 박자 늦게 떨기는 거. 응? 아, 되게 여유롭죠, 그죠? 아, 다시 가볼게요. 셋, 넷. 자, 지금 요첫줄네 마디는 아주 그렇게 좀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처음부터 따라라라라 냅다 불어대면 이곡 분위기 맛 하나도 안 나죠. 그러니까 좀 차분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줄 가서부터는 여기서 따라라라 상승하잖아요. 상승하니까 같이 나의 마음도 고조 살그머니 고조시킨다는 느낌으로 응? 그럼 라도미라이다 라이하이다 라도미하이다 하이 하면서 음을 끄집어 당기고 그 다음 라 하이다 작은 소리잖아요. 이거를 끝까지 이거 완전 통짜잖아요. 제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안 끌어다니고 통짜로 부는 음악은 뭐라 그랬죠? 그랬잖아요. 소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끄집어 당기셔야 돼. 라도미라이다 그래도 슬픈 우리가 노래를 해도 이렇게 해야 감정이 실리잖아요. 응? 그러니까 똑같이 응? 자, 여기서 라도샤미라이다 솔미 근데 대부분 16분음표가 나오니까 되게 급하다라는 그 선입견이 막 있어가지고 그냥 라라 솔미파 급하게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응? 솔미파 여유롭게 가셔야 돼. 응? 라도미라라 솔미파 여기도 읍파 반박자 늦게 떠올리시면 또 여유롭죠. 다시요. 셋넷쿵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그 솔샵을 키밴딩으로 하나 넣었는데, 제가 처음에 시작, 이렇게 립밴딩으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키밴딩으로. 자, 이건 뭐 립밴딩을 하실 건지, 키밴딩을 하실 건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사항이니까. 좋으신 거를 하시면 되겠죠. 응? 자, 그래서 분위기상 저는 여기서 립밴딩이 더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 립밴딩은 이 턱이 없잖아요. 키밴딩은 이 턱이 응?
계단처럼 턱이 딱 있잖아요. 솔 잡에서 라 바로 그죠. 립밴딩 쓰는 게 분위기상 잘 어울려서 이걸 권해드리고 싶네요. 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기서 제가 랄라 솔미 우파 우파라고 우 대신 미를 한번 더 불었어요. 제가 라도 미라라 우 솔미 미파 우 대신 그 바로 직전에 음을 한번 더 불어주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붙임줄로 하는 거는 붙임줄로 가는 거고, 근데 여기서 제가 그 미를 한번 더분 거는 붙임줄 없이 그냥 한번 더 통깅을 살짝 해준 거고, 그 차이니까 그거 요것도 뭐 선택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은 뭐 그렇게 어려운 리듬이 아니니까 쉽게 가실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앞에 한 박자 쉬는 거꼭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 저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어? 라도미라라 솔미파 둘셋 쉬고 쿵 레미파 쿵 레미파 쿵 소리 꼭 반주 쿵 소리 꼭 들으시면 베이스 소리 들으시고 나가시면 박자가 정확해질 거예요. 쿵 자, 여기서도 레미 하전 벌써 이미 파 불기 전서부터 벌써 당기잖아요, 그죠? 당기는 거, 소리 당기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여태까지 계속 불어 대셨으니까 이제는 자꾸 당기는 연습 되게 중요합니다. 쿵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메트로놈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둘, 셋, 넷. 좋은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 감정 표현하시기. 그죠?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둘, 자, 결국은 부는 게 아니고 소리 내는, 나는 소리를 끄집어 당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끄집어 당기는 거 매우 중요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째 줄이 똑같이 또 나와요. 다이다라라라라라라 레레시세 미시레도 똑같이 나오고 라도미라라 솔미파 여기까지도 똑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마디 여기만 이제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 지금 제가 띄우는 요세 줄만 연습하시면 이곡 전반부는 다 해결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원래 셋째 줄은 건너뛰고 넷째 줄로 갈게요. 자, 여기도 은밀미파 미미 여기 미에서 미에서 미한 옥타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입술서부터는 갈거 준비 안 하면은 그냥 바로 바라지는 소리 미아 나오. 그러니까 미리 미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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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미리 준비하는 거 이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시 가볼게요. 둘,
여유롭게 떨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요 이제 전반부가 이제 거의 저기 해결이 되는데, 자, 음악에 있어서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중독성이 있는 음악이 히트한다. 많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몇번 들어봐서 어, 이 노래 중독성이 있어라고 느껴지는 음악 금방 히트하잖아요, 대부분. 자, 중독성이 있으려면 가락도 반복이 되고 리듬도 반복이 돼요, 대부분 보면. 근데 가락을 반복하는데 리듬은 거의 뭐 같은 리듬 거의 이제 쓰는데 가락을 100% 싱크로율로 반복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요만큼씩 다 변화를 주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리듬을 변형시키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리듬 변형하는 방법은 제일 쉬운 방법이 일단은 싱코페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아, 그러니까 앞에 읏밈미도 여기 반박자 쉬잖아요. 그다음에 요 미 8분음표 나오는 거를 얘를 한 박자로 더 만들어 주시면 돼. 그럼 얘한 박자로 만들어 주면 나머지 어딘가에서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뒤에서 줄일 순 없고 그 바로 뒤에서 줄여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 지금 여기 악보처럼 4분음표로 만들고 그다음에 8분음표 미도 두 개였던 것을 16분음표로 반으로 줄여버리면 박자 수가 맞잖아요, 그죠? 요까지 두 박자, 요까지 두 박자. 그래서 일단은 그두 박자 내에서 해결하는 게 제일 편안해요. 그리고 박자 맞추기도 편안하고. 그러면 여기가 은밀미도 했던 것이 은밀미도라미 궁따미도라미. 결국은 요 리듬하고 같은 리듬인데 앞에 쉼표가 붙었을 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궁밀미도라미 가사를 붙이면 그대를 사랑하고도.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 똑같이 하면은 조금 지루한 감도 좀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변형을 시키는 거죠. 그죠? 궁밀밀도라미 궁 그대를 사랑하고도. 자, 그러면 앞에서 했던 느낌 그대로 보면은 궁밀밀도라미 자, 요거를 이제 변형을 시키면 궁 그대를 사랑, 궁 그대를 사랑. 이렇게 조금의 변화가 분위기를 또 많이 바꾸잖아요. 그게 음악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또 이렇게 여기 바꿀 수 있는 그 부분. 처음에는 대부분 악보 그대로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첫째 줄이 셋째 줄에서 똑같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라도미라라 솔미파 여기 나왔던 것을 역시 라도미라라 솔미파 뭔가 좀더 역동적인 그런 느낌이 나죠. 조금 더 이렇게 가슴을 고조시킬 수 있는 그런 느낌. 자, 이걸 변형하면 그래도 슬픈 그래도 슬픈 느낌이 전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뭐변막 요란하게 변형시키면 또 너무 난해해져요, 그죠? 그러니까 요 정도 선에서 이렇게 변형시키는 거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노래방 가서 노래하다가 어쩌다가 박자를 놓쳤어. 그러면 막 서둘러서 몰아서 노래하는 경우 경험 있으시잖아요.
지금 이제 세 번째 예시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쿵 라도미라라 쿵 라도미라라 아예 한 박자로 쉬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8분 쉼표였던 것을 16분 쉼표로 다 만들어서 몰아버리는 거죠. 자, 원래대로 하면은 둘, 셋, 넷. 그다음에 이제 몰아치는 걸로다가 변형을 시키면 둘, 셋, 넷, 쿵. 한번 더, 쿵. 이제 그다음에 따라라를 미루시라 정상대로 해서 마무리 지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 리듬을 변형시키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싱커페이션을 이용하는 방법. 그래서 8분 음표였던 것을 4분 음표로 만들어주고 그 뒤에 박자를 16분 음표로 몰아서 하는 이렇게 하면은 리듬 변형이 살짝 있으면서 100% 싱크로율 100% 가지고 사면은 조금 질환감이 진짜 저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변형시키면 아 느낌이 다르구나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조금 더 격정적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예시 3으로 예시 3으로 해서 쿵 그래도 슬픈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쿵 그래도 슬픈 마음은 원래대로는 그래도 슬픈 마음은 아주 부드럽고 참 이렇게 깨끗하게 간 거를 어우 난 여기서 조금 뭔가 좀 이렇게 좀 토해내고 싶은 느낌. 셋, 넷, 쿵 그래도 슬픈 몰아쳐서 그죠? 쿵 그래도 슬픈 셋, 넷, 쿵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리듬 변형시키는 방법 제일 중요한 거는 편안하게 가시려면 일단 싱커페이션을 이용해서 리듬을 변형시키는 거. 가수들이 박자를 땡겼다, 늦췄다 하는 게 대부분 이 싱커페이션을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거 조금만 신경 쓰시면 이거 되니까 다른 곡 하실 때도 요걸 적용하셔서 리듬을 이렇게 변형시켜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음악은 보편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이 들어서 어우 느낌이 와 조금 더 어우 감동이 와 어우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느낌이 오고 감동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는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되고 이렇게 리듬 변형시키는 것도 좀 고민도 좀 하시고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훌륭한 색소포니스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해후 앞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곡을 만드는 것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꼭이 해후를 배운다라기보다 제가 늘상 말하지만 이한 곡을 통해서 한 가지씩 배워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해후도 배우시면서 리듬을 변형시키는 방법을 아, 한 가지 알았다. 이렇게 하시면은 저도 오늘 강의 대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무리 짓고 싶네요. 감사합니다.